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할 사항 보도록 하죠. 등기할 사항에서 실체 법상, 절차 법상은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물건부터 보시면 됩니다, 밑에. 물건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등기가 가능한데, 토지 등기할 때와 건물 등기할 때, 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기본 전제 조건은 하나의 필지일 때 등기하는 것이 토지이며, 건물도 한동 건물 단위로 등기하는 것이 내용이고, 하나의 필지 한동 건물의 일부, 다른 말로 부동산 일부 등기할 수 있느냐, 요거 잘 내는 부분인데, 부동산 일부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될 것이고, 아파트는 방이 세 개 있을 경우 작은 방한 칸, 요걸 부동산 일부라고 부르는데, 쉽게 얘기해서 방한 칸 이해하시면 돼요. 방한 칸의 경우에 원칙은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은 등기할 수 없다요. 필지 단위, 한동 단위다 보니까 일부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방한 칸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라고 세줄 수는 있나요? 예, 그럼 용의물권하고 임차권 등기할 수는 있더라고. 요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일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이던 또는 저당권 등기 일체 설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방한 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할 수는 없도록 여기는 외웠는데 물어보면 또 헷갈리다는 점입니다. 그럼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압류할 수 있을까? 네, 헷갈리죠 또 여기서 뭐만 가능하대요?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대요. 만일에 더 이상 예외가 없으니까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압류할 수 없다, 가압류할 수 없다, 가처분할 수 없다가 돼야 되니까 요 반대 요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요걸 외워 놓게 되면 요거랑 정 반대 입장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항상 거꾸로 움직이다 보니까 옛 나머진 다 가능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정 반대 입장이다 보니 하나 외우시고 거꾸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방한 칸 세줄 수 있어요? 예,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와 공유지분은 정 반대니까 이건 한열 번은 써먹어요 앞으로. 지금 잡아놓은 내용 가지고 나중에 지상권 배울 때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은 안 되고 지역권은 토지 일부는 가능하고 지분은 안 되고 전세권은 토지 일부는 가능하고 지분은 안 되고 저당권은 토지 일부는 안 되지만 지분은 가능하고 계속 엇갈리면서 계속 써먹기 때문에 이거 잡아놓으면 한번 열 번은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가지고 내용 가지고 뒤에 가서 여러 번 써먹으니까 이거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주천 요것이 이제 토지의 경우 동그라미 3번이에요. 3번에 단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등기는 1필지 일부에도 가능하나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 및 점유로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용익물권 임차권만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건물도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법률상 한개 건물로 인용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 대상이 되나 용익물권인 전세권 설정 등기는 건물 일부에도 허용이 된다 해서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 떠들은 내용을 다음 페이지 가니까 부동산 일부에 허용하는 거에서 토지 일부에 허용되는 것은 네 가지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고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두 개만 가능합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만.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의 경우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등기하고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기는 일체 허용되지 않으니까 하는 건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만 가능하더라.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니까 밑에 표에서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용익물권 임차권은 가능하되 소유권 이전 및 담보물권 등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정반대니까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두 개를 둘다 외우면 헷갈리게 돼 있으니 하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방한 칸 세줄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 지분은 정반대입니다. 두 번째 등기할 물건인데 등기할 물건의 경우는 밑에 하천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이 터집니다. 하천은 2008년도부터 국유화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 사인 하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요. 등기할 수 있도록 길이 터지는데 하천 등기 못하는 건 4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등기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이죠. 휴가 어디로 가세요? 바다로 가세요? 계곡으로 가세요? 아니 가면 간다 하면은 그냥 자 어디로 가세요? 바다.
저는 바다보단 강이 저 계곡이 좋던데. 바다 가니까 한번 갔다 오면 2천 원씩 꼭 들어가서 짜증나 죽겠더라고. 바닷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샤워할 때 2천 원 내잖아요. 그래도 깨끗하게 샤워도 안 되고 어차피 짭짤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은데 계곡 가니까 시원하고 땀은 안 나더라고요. 계곡 가니까 이렇게 계곡물이 내려올 때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를 잘 갔는데 근데 요즘은 잘 안 가게 돼. 그래서 사람이 많아져서 강원도 인제 사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인제 오라 그래서 갔더니만은 그 현지인만 아는 계곡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안내해 줬는데 그 계곡 옆에 바로 여기 민박집이 한 채가 있었고 조그맣게 슈퍼를 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제 소개받고 보니까 이제 진짜 뭐랄까 사람이 없었어요. 한여름에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식구들끼리만 놀고서 조용하게 이제 조촐하게 놀았는데 이놈 인터넷이고 블로그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잘 놀았는데 가서 보니까 갈 때마다 사람이 늘더라고요. 나중에 갔더니만은 아무도 없는데니까 우리 아무 때나 가도 들어갔는데 갔더니만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테드 치고 자는 사람은 노숙한 사람 난리가 아니더라고. 차에서 자는 사람 전부 다 뭐 매터지게 많았는데 한번 미리 예약을 타고 또 갔는데 딱 이제 할머니하고 돌아가시고 아들 이어받아 하더라고요. 갔더니 아들도 얼굴 아니까 오셨냐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 소주 한잔 같이 먹고 이렇게 삼겹살 구워서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낮에 비가 막 쏟아부어가지고 계곡물이 확 불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곡 근처도 안 가고 바깥에서 야 물 진짜 막 흘러가는 양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조그마한 요 쪽대 있죠 반도 요거 가지고 요 계곡 가더니만은 잠깐 사이에 우리 그냥 저기서 뭘 고글 잡아그러 있다가 딱 봤더니만은 한 5분도 안 됐는데 양동이를 하나 잡았더라고 고기를.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계곡물이 많아지고 빨라지잖아 유속이. 그러니까 가운데도 고기들이 다 숨어버리는 가장자리로 숨어버리니까 그냥 이걸 아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가장자리만 뜬 거야 가서 이렇게 몇 번 뜨니까 세상에 한 두 번 뜨니까 이만 양동이는 하나예요. 그래 나도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가지고서 한 두 번 뜨니까 진짜 양동이를 하나 잡았어요. 한 10분 만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잡냐 가서 그냥 훑으면 됐네. 그래서 가장자리에서 훑으니까 훑을 때마다 이만큼씩 잡히더라고. 고기들 다 숨어 있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신라면 넣고서 동네 널린 게 깻잎이니까 가서 깻잎 좀 따가지고서 누구도 맛있게 먹었는데 어쨌든 계곡물이 막 갑자기 불어서 막 흘러 내려오게 되면은 대피해야 되죠. 1번에 계실래요? 2번에 계실래요? 3번에 계실래요? 설마 2번에 있을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럼 1번, 3번 둘 중에 한 군데 숨어야 될 텐데 난 1번에 숨겠다. 난 3번에 숨겠다. 나머지 2번이에요 그러면? 자, 손 한번 들어보자고. 1번에 3번에 예. 어디 1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있으면은 119가 와서 구조해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밑에 가서 전경애들이 발견을 해요. 아시겠나요? 여기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계곡물이 이렇게 내려 여길 때려버려요. 이렇게 내려오니까 물이 뭐 커버트로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냅다 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난리 나니까 여기 계셔야 돼. 이쪽으로. 그래야지만 구조가 되고 여기서 발견된단 말 쓰는 거예요. 목숨을 건졌죠? 계곡 가면 좋은 게 있죠. 바닷가 물 나오고 담갔다 나오면 2,000원 들어가는데 계곡 같은 데는 그냥 몸에 비누칠하고 들어가서 한번 흔들면 다 닦여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비누 칠하기 좀 눈치 보이니까 대충 칠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지 않나 이렇게 나만 그랬나 보네. 자 어쨌든 간에 그걸 끝나는 경우 있는데 물이 쫙 빠지면 뭘로 바뀔까요 여기가? 비가 안 오고 토지가 나오겠죠? 여기 집 짓고 살아래요. 지사권 넘겨줄 테니까. 뭐하란 얘기야 이거 나중에 비 오면은 발견되란 얘기니까 하천은 능기라되 오른쪽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능기 못하는 거예요. 왜? 발견될까봐.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은 다 등기할 수 있지만 요 네 개 등기는 못하니까 뭐 네 개 외우고 넘어가시고 네, 도로법상 도로 등기할 수가 있고 근데 유류지장 탱크 등기할 수가 있으며 사이로는 쇠로 지은 동그란 원통형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목장 가시면 사료봉 하나는 동그란 쇠로 된 거 있죠? 이런 것도 사이로라고 부릅니다. 등기할 수 있고 비각은 비석을 보호하는 누각
종을 보호하는 누각을 종각, 비석 보호할 때가 비각, 둘 다 등기 가능하고, 동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 가능하고요. 방조제, 방조제는 토지인가요? 건물인가요? 방조제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방조제 어디서 배웠어? 지적법상 배웠으면은 토지고, 건축법상 배웠으면은 건물입니다. 방조제 어디서 배웠어요? 지적법에서 배웠죠? 그 토지란 얘기예요. 옛날에 조수, 자연요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는 제방이라고 배웠으니까 기억나세요? 건축법에서는 옹벽 2m, 담장 2m만 배웠지 제방 안 배웠잖아요.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토지로 등기할 수 있고 창고 등기할 수 있으며 개방형 축사 등기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에서 2011년도에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 등기할 수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수가 있으며 구분 건물의 부속 건물 등기할 수가 있다요. 이건 뭐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될 부분이고 세 번째 등기할 사항인 권리 이어지는데 등기할 사항인 권리는 먼저 부동산 물권이 나오더라. 부동산 물권 몇 글자예요? 부동산 물권 다섯 글자죠? 다섯 가지가 부동산 물권이에요.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가 등기할 부동산 물권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저도 써먹을 테니까 아마 민법공부할 때 명의인이탁 배웠어요. 명의인이탁하지 말아라. 하다 걸리게 되면 처벌하겠다. 어떤 권리를 타인에게 등기한 경우 명의인이탁에 걸릴까? 소유권을 타인에게 등기한 경우 명의인이탁 처벌받아요. 저당권을 타인에게 등기한 경우 명의인이탁 걸릴까요? 전세권은? 지역권은? 지상권은? 다 걸립니다. 명의인이탁하지 말라는 원리는 소유권만이 아니라 부동산, 물권 다섯 가지를 타인에게 등기한 경우는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명의인이탁 저촉권리가 아닌 것은 1번 소유권, 2번 지상권, 3번 전세권, 4번 저당권, 5번 임차권. 네, 5번 답이 되는 기출문제는 있어야 되니까 명의인이탁 하지 말라는 것은 뭐만 대상이라고요? 뭐가 대상이라고요? 부동산 물권 다섯 가지를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엮어서 보시고 반대로 권리질권과 채권남목권 나오는데 아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당권자가 담보 잡힐 때는 질권에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특별법에 의해서 채권남목권 담보 잡힐 돈 물려올 수 있는데 한번 나왔던 것은 이제 권리질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요. 권리질권은 물권일까 채권일까? 채권이라고만 얘기해봐. 뛰어갈 테니까 그걸로. 권리질권은 물권이죠. 담보물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담보물권 민법 공부할 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이니까 질권은 물권이라는 얘기예요. 물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등기 안 해도 성립해요? 해야 성립하니까 권리질권은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등기해야지만 비로소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1회 문제에서 출제하기를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부기등기로 등기하지 않아도 질권 성립에 영향은 없다. 틀린 말이에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 등기하면 권리질권 및 채권 남목권 효력이 아니 오른쪽 옆에 아니 거기 여기 옆에 아니 그 페이지가 아니라 거기 옆에 예 네, 거기 아유 참 그 권리질권과 채권 남목권은 등기하면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기 때문에 등기 안 하고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유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는 물권이더라 채권이더라 채권이죠. 채권은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하는데 등기하는 목적은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부동산 물권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에서 또 여섯 개가 따라 붙는데 첫 번째가 설정과 두 번째 보전. 설정과 보존이라는 얘기는 어떤 권리가 처음 태어나느냐. 소유권이 처음 태어날 때는 보존이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설정 그럽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전이라는 얘기는 주체가 바뀌는 게 이전인데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고 소유권 이후에 이전도 가능하더라. 차이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가 되겠지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로 시행하겠죠. 그게 차이점이고 네 번째 변경이라는 얘기는 요거는 경정과 세분을 했습니다.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있더라 경정 등기하실 것
후발적 일부 자재가 있더라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5번의 처분의 제한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자 기타 권리자가 가진 처분 권능을 제한할 때가 처분 제한인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처분을 제한을 하되, 종류는 일단 네 가지만 기억하시라 했어요. 뭐뭐뭐뭐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경매개시 등기를 처분자 등기를 하더라. 들어본 기억은 나세요? 예, 압류가 압류 왜 하는 것이고 하는 목적이 돈 받을 게 있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하는 것이고, 금전이 아닌 경우는 처분금지 가처분하실 것. 압류하는 목적은 돈은 돈이되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압류고, 개인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더라. 이때 개인간에 발생한 민사 채권 담보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인데, 둘 다 돈이에요. 근데 가압류라는 얘기, 요 가짜 압류를 의미해서 가압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금은 납부할 세액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인가? 그 확정돼 있으면 바로 압류 들어왔겠지만, 개인간에 빌려준 채권 확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채권자의 주장이랑 채무자 주장이 다르니까.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채무자도 얼마라고 주장하는,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가압류 상태고,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순간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판결 받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 가짜 압류, 가압류라고 불러요. 항상 채권자랑 채무자 주장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고수 없을 줄 아세요? 치게 되면 딴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얼마라도 또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 다 더해도 그 돈 안 나와요. 아닌가? 항상 틀리게 돼 있으니까 이 주장은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슨 압류 상태다? 가짜 압류, 가압류 의미하는 것이고,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했는데 집을 안 주더라. 그럼 돈을, 돈 받을 게, 집 받을 게 있는 거죠? 집을 안 주게 되면 이때는 그 집을 잡아놓기 위한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에요.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뭘 하시고? 압류나 가압류하는 것이고, 돈이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 2순위에 압류가 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 집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20회 이전 문제예요. 20회 시험으로 이전까지 물어볼 때는 3순위로 을에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더라 없더라? 있다죠. 압류 가압류 들어와도 소유권 소멸된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그럼 20회 이후로는 팔아먹은 경우 이게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은 이걸 물어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돈인가요? 그럼 경매나 공매 실행하겠네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경매나 공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끝날 때까지 촉탁이니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얘는 촉탁으로 말소당해버립니다. 그럼 경매란 말 틀면 촉탁이냐 문제될 건 없는데, 가처분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집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가처분권자 이기게 되면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요거는 말소당해요. 단독 시정할 때 말소당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배워야 돼요. 요 가처분 등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문제 나온 게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서 22회, 23회, 24회, 25회 연타로 네 번 냈습니다. 26회 또 낼까요? 또 내요. 여기는 장담하건 또 냈는데 25회 때 이게 답입니다. 알려줘도 틀리고 왔더라고. 야 환장하게 때 답안 문제를 딱 끄는 이게 답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딱 보자마자 바로 답이 딱 찍히더라고. 이거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없대요. 그래서 미치게 돼가지고서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러니까 배웠네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였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알려주고 이게 나온다고 알려줘도 지문을 싹 바꿔놓으니까 거기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외우기만 했지 적용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서도 이게 외운 건지 적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멋있게 틀리고 와서 나중에 이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다. 근데 왜 그때는 아몰랑이지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아몰랑. 아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아몰랑 몰라요?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아몰랑 한번 쳐보세요. 아 모르겠다를 줄여서 아몰랑 그래요. 자, 아 이거 모르, 진짜 몰라요 아몰랑이란 말? 자꾸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자꾸 이상한 말을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뭔 말하는지 아 모르겠다 그거를 인터넷 그 네티즌들이 아몰랑 아몰랑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어려움을 가지고서 이번에 무슨 얘기해서 어떻게 쭉 얘기하는데
그쭉 연설한 내용 가지고 제가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다 사람들이 아몰랑 아몰랑 해가지고서 아몰랑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간에 자 요거 또 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배우시느냐, 압류 가압류 같이 보는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것은 압류 가압류 경매는 경매로 모아서 촉탐을 썰어 배울 것이고, 6월 마지막 주 배울 때 갇혀보는 거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거 나중에 배워요. 딱 써드리고 요건 외우라고 딱 적용시켜드리고 응용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까지 요건 외워놓으셔야 돼. 이건 또 나와요. 갇혀보는 왜 또 낼까? 이게 권리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갇혀보낸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팔아먹을 수 있나요? 중개업자가 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까지 대답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돼요? 나 26회인데 그럼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잘 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잡아놓고 들어가셔야지 문제 푸니까. 이거는 나중에 배울 때 갇혀보는 이렇게 외우고 적 못 외우면은 컨능하시라고 써드릴 거예요. 그럼 지우개 하얀 거 있죠? 그거 새 거. 그거 새 거에다가 딱 써가지고 가야 돼. 지우개 딱 들고서 절대 지우개 감독관 빌려주면 안 돼요. 손에 꽉 쥐고 있다가 시험지 나눠 받았지요? 그럼 시험지 보고서 잽싸게 지우개 적은 거 옮겨 적어야 돼요. 옮겨 적은 다음에 지우개 지워야지. 증거인멸 해야지. 아시겠나요? 그럼 나중에 시험장 지우개 한 보따리 가지고 가시겠네? 이거 저 써놔가지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 하나만 딱 적어가서 요거 딱 필요한 거 적어놓고서 문제 맞추는 거고 그거만 딱 가져가면 돼요. 근데 이것저것 하려고 많이 싸가지고 가봐 찾을 시간이 없어. 이주개가 찾아다보면 안 되니까 하나만 싹 적어가서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6월 이달 말쯤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밑에 별표 읽어보자고요. 처분재능기가 있다 하여 권리제 처분권능을 상실하진 않으나 후에 처분재능기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해서, 일단은 예로 나온 것이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등기 실행해주라 각하해라. 실행해주지 각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호 안 되는 건 별개의 문제이지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고, 소멸이란 말은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포기도 발생할 수 있고 해제, 혼동, 목적물,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소멸인데, 목적물 멸실된 경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는 무슨 등기하느냐, 멸실 등기하게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말소 등기사회예요.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하게 되어 있고 부동산 소멸은 멸실 등기하니까 그거 하나만 구별하시면 되고, 여기서 볼만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처분자 등기. 네, 이제 등기와 물권의 관계에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나눠져 있는데 민법제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 효과가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럼 법률 행위 등기하는 목적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일까 존속할 목적일까? 법률 행위는 등기의 주인 바뀌니까 효력 발생 효과는 맞는 말입니다. 그럼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인데 반대로 효력을 존속 목적도 있느냐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등기를 잘못 지웠을 경우 권리는 살아있어야 소멸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등기와 권리는 별개의 문제예요. 등기가 죽었다 권리는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권리가 살아있기 위해서 등기에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과거 기출 문제가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를 말소 시에 권리도 소멸한다. 틀린 말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요건인데 기하시고. 네, 187조의 규정은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분할 수 없다 보니까 처분 시에는 등기하는 것이 이게 유예 규정입니다. 여긴 목적이 처분 요건인데 법률규정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밑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상속받은 경우는 주인 언제 바뀌더라, 등기 안 해도 바뀌는데 피상속인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날 주인이 바뀝니다. 상속은 포괄승계죠. 똑같은 포괄승계가 두 개가 더 있는데 회사 합병한 경우도 주인 바뀌는 건 합병시 주인 바뀌는 거지 등기할 필요 없고, 포괄류 중에 있는 경우도 유언자 사망시에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용 있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주인은 바뀌는데, 수용을 통해 주인 바뀌는 것은 수용 기일 또는 수용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수용 개시일 날 주인이 바뀌는데, 수용 개시일은 다른 날짜가 아니라 보상금 지급받은 날. 보상금만 지급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이게 기본 틀린 반면에 교재 보니까 협의 시 정한 기일, 재결 시 정한 기일 찾았어요. 그 정한 기일 그 날짜가 보상금 지급한 날짜예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6월 3일이죠. 오늘 여러분 땅을 제가 수용하기로 협의를 했고 보상금을 6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주인 바뀌는 날짜는 6월 3일이 아니라 6월 21일이라는 얘기예요. 정한 기일 그 날짜 보상금 지급받는 날짜, 받은 날짜가 되므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이제 판결의 경우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판결은 확인 판결도 있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 있지만 등기할 필요 없는 것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주인은 언제 바뀌느냐예요. 판결이 확정이 된 때 주인이 바뀌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의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주인이 바뀌니까 주의하시고, 이행 판결은 아마 다음 주에 수업 나갈 때 설명 드릴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나 공매의 경우도 등기할 필요 없고 대금이 완납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요 네 개 정도 보시면 될 텐데, 이 네 개를 문제 내가지고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걸 내는 시기는 지났고, 이건 언제 나왔느냐? 1회 때. 중요하다. 1회 때 문제에서 다음 중 경락인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1번 경매 신청 시, 2번 경매 개시 시, 3번 경매 허가 시, 4번 대금 완납 시. 이게 문제 1번 문제였었어요. 1회 때 문제. 또 낼까요? 죽어도 안 나오겠죠. 이게 언제 쓰이느냐? 이 날짜가 쓰이는 것은 등기 원인 일자로 쓰입니다. 뭐라고요? 다 등기 원인 일자로 쓰여요. 원인 일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져보자고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할 당시에 법률행위죠. 매매는 그 원인 일자는 매매 계약일 적는 거예요. 교환은 법률행위죠. 교환 계약일. 증여도 법률행위죠. 증여 계약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도 전세권 설정 계약일. 다 계약일 적게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는. 근데 법률 규정은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가 원인 일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상속을 통해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상속.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일. 수용을 통해 등기하더라 등기 원인은 수용. 날짜는 수용 개시일. 확정 판결일 경우는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일. 근데 경매일 때는 대금 완납일. 이때 이게 다 원인일자로 쓰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지문 나올 때 경매를 통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은 경락이 되고 원인일자는 대금 완납일자를 적어야 한다. 맞았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나올 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법률 규정은 언제 적어라? 공통적인 날짜가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가 원인일자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라고요? 물권 변동 발생일자. 그럼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네요. 그럼 취득한 날 언제로 돌아가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을 하게 되어있죠.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취득시효이고 원인일자는 점유 개시일을 적어야 한다. 맞았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점유 개시일자가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가 되니까 그렇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건 이자트로 내는 게 아니라 이 날짜가 언제로 쓰이느냐, 등기 원인일자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효 취득은 20년간 점유하면 점유했다고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야 취득하잖아요. 등기하면 취득하는데 취득한 효과 언제 발생해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잖아요. 다 안 비운 표정 갖고 계셔. 맞죠? 소급하게 되면 취득한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등기한 날짜가 돼야 돼요? 점유 개시일자가 돼야 돼요? 점유 개시일자가 되니까 점유 개시일자가 바로 등기 원인 일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다 언제 적으실 것?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가 원인 일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문제 풀을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오케이? 그럼 포괄례적은 언제 적으면 돼요? 포괄례적은 원인 일자. 포괄유중. 아,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이 나와. 유중인데.
유언자 사망일 갖다 붙이면 돼. 이렇게 좀만 이해하시고 갖다 붙이면 그릇이 커지는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응용해서 상황 따라 법률 규정 이런 게 있다 해서 쭉 갖다 붙이면은 대부분 다 저절로 알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응용하시라는 얘기고요. 밑에 기타 법률 규정은 안 내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등기 유효권과 효력인데, 유효권의 경우는 이제 형식적 유효권이 나오게 되고 실체적 유효권이 나오는데, 형식적 유효권은 요 등기법상 추구하는 요건이에요. 등기법의 경우는 내 등기를 통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다 보니까 전제조건은 등기가 존재할 것 해서, 첫 번째 조건의 경우는 형식적 유효권은 일단 등기가 첫 번째 존재해라가 원칙이고, 등기가 존재하다 이 등기 유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등기에서 등기할 건 나와 있게 됩니다. 차리셨어요? 관할 등기에서 등기할 건 나와 있는데, 관할을 못 지킨 걸 뭐라고 부르느냐, 관할을 위반했다고 부릅니다. 못 지킨 거를.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 것, 능력이 없는 것들을 다른 말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불러요. 거꾸로 표현해서. 그럼 기업권의 거꾸로 표현은 뭐가 되는 것이고? 관할 위반. 관할을 못 지킨 거니까. 두 번째는 등기 능력이 있을 것, 능력 없는 것들을 다른 말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에 걸리게 되면 이 등기는 절대 무효예요. 절대 무효 등기 효과 인정 못하게 되고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요 두 가지만큼만은 등기법상에서 무조건 무효니까 요 두 개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몇 개가 무효래요? 두 개. 뭐하고 뭐?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개는 전부 무효 취급하는 것이 내용인데, 반대로 법제 29조 각하사유인데 29조 1호가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다라고 불러요. 근데 거꾸로 절제 흠결이 있는 것들은 3호부터 11호로 봅니다. 그 등기 못하는 각하사유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11개 중에서 1호 2호가 1호가 올라가는 것이고 3호 2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절차에 있는 것들, 하자에 있는 것들은 일단 무권들이 등기 신청한 경우에 등기할 사유, 각하할 사유, 각하할 사유죠. 권한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할 수 없잖아요. 등기 신청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 등기고, 무능력자 등기하러 왔습니다. 무능력자가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사 먹겠다고 해서 자기 집 팔러 온 거예요. 이거 등기 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면은 안 되겠네요. 각하할 사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조문서로 등기 신청 들어온 경우, 위조문서로 등기 실행할 수는 없는 사유입니다. 등등등등 다 하자가 있는 게 있을 경우에 이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등기에서 안 될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실체관계가 부합하는 한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례 입장이에요. 어떤 게 나오더라도 뭐가 아니면 두 개가 아니면 등기법은 유효로 취급합니다. 그럼 6월달 내내 나올 말이 이 등기 무효입니까 위험이니까 물어보게 되면 이 두 개냐 아니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걸리면 무조건 무효고 두 개가 아니면 전부 다 유효로 가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네, 기업권 D번은 위반하면 둘 다 무효라는 얘기고, D급번의 경우는 신청 절차 흠결이 없을 것, 위에든 요건 이외에도 등기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 절차에 따라 실행이 되어야 된다. 다만 이에 위배한 등기를 할지라도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당연히 무효 등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효하게 해주기 때문에 등기법은 무효냐 유효냐 기준은 두 개냐 아니냐 보고 따져요. 두 개만 아니면 전부 다 유효니까 두 개 반드시 외워놓고 넘어가시고. 이제 실질적 유효권이라는 말 나오는데, 실질적 유효권은 이제 등기랑 물권의 관계를 따져서 일치하면 유효, 불일치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지는 기준인데,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할 것. 차려졌어요? 그럼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해라. 이 말 뜻은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라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럼 등기가 넘어가겠죠? 여기로 등기 넘어가는 경우에 민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 즉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등기도 무효라고 배우셨어요? 유효라고 배우셨어요? 등기도 무효라고 배웠네요. 그럼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에게 복귀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지금처럼 매매계약인 물권행위가 무효가 되니까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등기가 유효하려면은 얘도 유효하겠네요. 그래서 유효한 행위가 존재할 거 이 뜻이에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기여권에 해당하는 것이 등기가 선행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모양새의 경우 지금처럼 물권행위가 있고 당사자는 물권행위 물권적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인 언제 바뀔까? 등기하면 주인 바뀌겠죠. 이게 일반적인 모양새가 되겠지만 거꾸로 등기를 선행하는 경우도 있더라.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물권적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 이때 언제 주인 바뀌느냐 이게 또 문제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합의한 때로 봐요. 언제라고요? 합의한 때로 효과 인정하다 보니까 기업의 등기가 선행하는 경우 차리셨어요? 후에 그에 상응하는 물권행위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인정하더라. 그래서 이건 언제부터 인정해주겠다? 합의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로 봐주겠다는 것이 내용인데 요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위조문서도 실체와 부합하면 유효인가요? 위조문서로 등기한 것도 실체와 부합하면 유효해요? 유효죠? 여러분 집에 소유권이 있는 집을 제가 문서를 위조해서 매매계약서 위조하고 다 위조해가지고 제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제 앞으로 실행한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죠. 무효. 아직 둘이 합의 본 것도 없잖아요. 아직 어떤 관계도 없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무효인데 등기 끝나고 나서 우리 둘이 합의 보지요. 그냥 이대로 등기하지. 내가 대금 드릴 테니까. 그럼 실체 관계 부합하게 됐네요. 그럼 그때 유효하게 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위조문서를 통해 등기를 먼저 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합의 본 게 없잖아요. 그럼 효과가 없다가 나중에 등기만큼 합의를 보자 이거예요. 합의하면 이때부터 유효하게 인정해주다 보니까 물건 변동 기점은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가 뒤에 오면 효과 언제 발생하고 등기한 때 합의가 뒤에 오면 합의한 때 발생하니까 등기가 선행하는 경우는 등기했다고 주인받게는 게 아니라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건적 합의가 있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게 효과 발생한다 그 뜻이에요. 이번에 물권행위 후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이란 말 나오는데 물권행위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 상실했다 할지라도 물권행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공부할 때 111조 내용이죠. 111조 내용이 의사표시 후 표유자가 사망했다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사망하게 되면 이때는 상속인의 등기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능력 상실할 때에는 법정 내려가 등기 신청해주면 되기 때문에 물권행위는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등기와 물권행위의 내용조합치란 말 나오는데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여기 내용조합치에 첫 번째 나온 것이 객체의 불일치. 객체의 불일치라는 얘기는 부동산 표시가 다른 경우인데 이제 부동산 표시가 다르다는 얘기는 학자들의 주장에서 따져보게 되면 부동산의 소지와 지번 다르면 무효로 가고 지목 면적 다르면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이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고민에 박스가 나와요. 등기된 부동산과 실제 부동산의 표시와 다소 차이가 불일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해당 등기가 실제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 인정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차리셨어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유효할 때 어떤 등기 해야 될까? 잘못된 건 고쳐야겠네요. 이때는 유효할 때 경우는 경정 등기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이 등기 사용할 수 있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등기법이랑 민법이랑 차이점인데 재판에서 민법 공부할 때는 매매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인가요? 여기까지 배워요. 민법 배울 때는 매매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등기를 말소 안 해도 당연히 복귀한다. 이게 민법의 내용이에요. 그럼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그럼 등기가 무효면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이게 등기법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 해라. 그럼 말소 등기 누구랑 누구랑 신청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등기법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죠? 등기야 주인 바뀌죠? 거기까지는 민법이에요. 그럼 등기할 때 매매계약을 통해 어떤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랑 신청해야 돼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그럼 신청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신청할 때 뭘 적어야 됩니까? 이게 등기법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운 유효 무효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등기법은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배우는 등기법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민법 내용이 바탕이 안 깔려 있으면 등기법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겠지만 돌아서면은 바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법이 베이스가 없으니까 깔려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겠지만 돌아서니까 어때요? 아씨 뭔 말을 하나도 모르겠다 이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이럴 때를 뭐라 그랬느냐, 지적법은 두 번 들으면 답이 나온다 그랬었고 등기법은 세 번 들으면 그때 이제 알 것 같다는 말 나온다 그랬어요. 알겠다가 아니라 이제 알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민법이 깔린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등기법은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공부해야 될 과목이니까 성급하게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길게 보시라 그랬어요. 등기법은 금방한 기억은 나세요? 예. 네, 그래 등기법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민법 공부할 때는 매매 계약은 무효다, 등기도 무효다까지 배웠으면은 무효일 때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말소 등기 할 수도 있지만 이전 등기 또 할 수도 있더라요. 그럼 말소 등기 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고, 또 이전도 가능해요? 그럼 이전 등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다 보니까 이걸 배우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본 개념 민법 깔고 들어와야 되니까. 민법부터 지금 아직 덜 돼 있죠? 그래 등기법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 입장은 제가 알아요. 알아서 누구처럼 인상 안 쓰는 거예요. 인상 쓰면 끝이 없으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 답답해 죽겠는데 거기다 인상 쓰고 하냐면은 열받는 거 아닌가? 맞죠? 힘내서 하세요. 등기법 반만 맞아도 합격하니까. 어쨌든 간에 객체부를 채의 경우는 요걸 찾으셔야 돼요.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거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질적불일치. 질적불일치의 경우는 일단 권리의 종류가 있고 권리의 주체가 있는데, 종류가 다른 경우와 주체가 다른 경우에, 종류가 다른 경우는 신청한 등기가 지상권 신청 들어갔지만 등기 실행이 임차권이 되어버리는 경우, 권리가 바뀌는 경우도 이 등기는 무효등기로 효과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주체가 잘못된 경우도 신청한 사람은 가비 등기 신청을 했지만 등기 실행이 을로 실행되는 경우에, 또 주인이 바뀐 경우도 얘도 무효입니다. 무효란 얘기는 효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무슨 등기할 사유냐, 말소 등기로 지워버려야 돼요. 유효하단 말에 넣으면 무슨 등기 하시고, 경정을 했지만 무효란 말을 튀게 되면 전부 다 말소 등기할 사유지 경정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때 문제를 내는 게 유효합니다. 어떤 등기 내야 되고, 어떤 등기 해야 되고, 경정하고 무효입니다, 말소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쉽게 주게 되면 지상권을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무효인가요? 여기까지만 돼요. 근데 무효일 경우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달고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차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나온 게 21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양적불일치의 경우는 둘로 나눠서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보니까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비교했더니 등기량이 큰 경우도 있더라요. 반대로 등기한 양하고 물권행위량을 따져봤더니만은 여기가 더, 물권행위가 더 큰 경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100평을 매입을 했는데 등기된 것이 200등기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00평을 샀는데 등기된 게 50평 등기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적불일치예요. 여기는 어디가 더 크고? 등기량이 더 크죠? 100평을 샀는데 등기 200평이 됐답니다. 땡 잡았어요? 땡 잡은 게 아니라 효과 발생은 물권행위 한도에서 발생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등기는 200이 됐다 할지라도 효과 얼마큼만 인정해주겠다? 100만큼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200이 다 무효예요? 200 중 100은 일치하죠? 그럼 전부의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200을 100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를 무슨 등기 하셔라? 예, 경정 등기한다가 판례 입장인데 시험을 내게 되면 이걸로 내는 게 아니라 고민 대법원 판례 지분으로 문제를 내게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판례 써 있지 않나요? 써 있고 오른 꼭대기 네 번째 줄에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일부 지분을 매입한 자가 있더라. 2분의 1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등기가 전부가 등기된 경우 어디가 더 커요? 등기량이 더 크죠? 이때 얼마큼 효과 인정할 것이냐, 이게 양적불일치인데 이때는 지분만큼만 발생한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2분의 1만큼만. 전부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나오게 된 판례가 그러다 보니까 등기상 전부를 말소 청구하지 못하고 일부만 넣었기 때문에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의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시험은 예를 내고 들어와요. 이게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1회기 기출문제에서 이걸 냅니다. 21회 문제에서 대놓고 그냥 문제를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일부 말소음의 경정넘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일부 말소음의 경정넘기 신청할 수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이딱이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잘 내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고. 요거는 문제를 내지만 얘는 문제를 안 내요. 이거 왜안 내느냐? 승계할 게 없으니까 안 내요. 왜 그런가 보자고. 얼마 검사 때요? 100평 등기된 거는 50평이죠. 이런 경우는 민법 제 137조가 적용이 되는데, 137조가 뭔가요? 일부무효.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은 전부를 무효로 한다.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예. 하지만 다만 그 일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또 인정될 경우는 그 일부는 유효하게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일부는 예외적으로 무효로 가고 일부는 유효로 가는 일부 무효가 적용되는데, 그럼 이제 원칙은 100평을 샀지요? 50평 등기됐지요? 내가 원하는 양이 충족했어요? 안 했으면 전부가 다 무효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살 때와 지금이랑 비교해보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럼 요거라도 가지실래요? 그럼 요거라도 가지고 법률에 대해서 인정할 요거는 유효하단 얘기예요. 그럼 요거만 유효하게 인정해주게 되면 등기할 게또 있어요, 없어요? 무슨 등기할 거예요? 무슨 변경 등기? 다시. 100평을 샀는데 50평 등기됐죠? 원칙은 전부 다 무효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원칙은 전부 다 무효인데 당사자끼리 요만큼 가서 법률에 따라 인정할 경우는 요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게 인정되면 요만큼은 유효하고 끝나는 거지. 등기된 요만큼이니까 또 고칠 게 없잖아요. 말소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게 없잖아요. 등기 안 내는 거예요, 이건. 등기할 게 있어야 내지. 아니, 저번에 등기할 게 없지? 이미 50평 등기 됐잖아요. 요거만큼만 인정하겠다는 얘기, 나도. 요만큼만 쓰겠다는 얘기는 또 고칠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등기할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낼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내고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얼마큼 인정돼서 무슨 등기할 것이냐 이 말에 따라 나오는데, 여기 등기할 게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아, 그래도 모르면 그냥 이것만 돼요, 그냥. 이것만 공부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양적 벌을 치고. 이게 참 중요한 판례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원칙에 완화 규정 나오는데, 완화 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 한 거고 유효하게 해주는 완화 규정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것이 뭐가 나왔어요? 모두 생략 나왔지요? 여기 뭐 제목도 이해하시고 무효 유효 따져가면 될 텐데, 모두 생략이라는 얘기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신축한 미등기 주택이 있는데, 미등기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계약을 통해 팝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이제 등기하는 과정은 감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과정인데, 이렇게 등기한 것이 아니고 감명의로 바로 소유권 보존등기 실행해 버린 경우. 지금 빼먹긴 빼먹었는데 어딜 빼먹었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첫 머리를 빼먹어 버렸습니다. 맨 앞에를 빼먹은 거를 이거 빼먹었다 해서 모두 생략 그런 것이에요. 둘째가 머리 둘자예요. 그럼 보존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도 소유자가 을이고 직접해도 을이죠. 요리가도 을, 직접해도 을, 일치하는 유등기는 유효하답니다. 그냥 딱한 지문 나와요. 딱한 지문 나오는 것이 미등기 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 하였을 때 미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요거밖에 안 물어보니 이거 딱한 지문만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또 을하고 병하고 둘이 매매계약을 두 번째 체결한 경우, 등기하는 과정은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넘어와야 되고 요리 넘어오는 게 순서인데, 등기 한 방에 넘어와 버린 경우, 여기를 빼먹은 겁니다. 어딜 빼먹었대요? 중간을 빼먹었지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효과는 순차로 등기해도 소유자는 병이고 한 방에 와도 소유자는 병. 요리가도 병, 조리가도 병 일치했나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하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유효하다는 얘기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에요. 해라가 아니라. 하도 걸리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네, 1억 원이나 벌금에 처합니다. 얼마짜리? 3년 1억입니다. 2천만 원 아닌가? 2천만 원, 중개업자가 2천만 원이고 당사자 3년 1억이에요. 그럼 지금처럼 하지 말아라 금지 규정이지만 한 경우에
유효 견적 해줬죠. 이런 규정을 뭐라고 배웠어요? 단속 규정. 그래서 금지 규정이지만 유효하되 처벌 따르는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쓰는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이 단속 규정이에요. 그래서 위반하게 되면 전부 다 유효하게 가지만 다 처벌은 따라옵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 중간생각 등기할 경우에 갑을병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이 중간생각 등기가 유효일까?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 합의가 있으면 유효일까요? 응. 합의가 없으면 유효일까요? 합의가 없으면 유효해 무효해요? 그래도 유효입니다. 에잉. 자 괜찮아. 아, 뭐 다 맞추려고 그래 선생이야. 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는 합의가 없다요 그 등기 무효나 말소 주장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합의가 있든 없든 유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은 합의가 있는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는 경우는 최종 매수인 병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하시라고 배웠어요? 을을 대위하실 것 이렇게 배웠죠?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에서. 허가구역은 뭐예요? 빈정상했어. 자, 허가구역은 뭐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 그래야지 사람이 기가 살지.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 부르고 있어. 내가 민법 탭 한번 돌려볼까?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만 무효입니다. 요 말 나오기 전까지 전부 다 유효예요. 그러니까 요 말 튈 때까지만 무효고 요거 안 나오면 다 유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도 유효, 없어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하게 허가구역은 무효다라는 말 안 줘요. 시험 나오게 되면 갑을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순차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갑과 병을 거래당사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건 허가를 받아도 무효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긴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옛날에 15회 시험하고 17회 시험에 한 문제씩 내고 그 이후로 문제 나와 한 지음밖에 안 나와요. 왜? 틀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여기 뭐 대부분 다 아니까 뭐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등기 원인은 허위 기재인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증여로 등기할 게 있는데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럼 증여로 소유권 넘겨도 넘어가는 것이고 매매로 넘어가겠네요. 이때도 유효하다요. 유효하지만 처벌은 3년 1억 똑같습니다. 얘는 무조건 걸리니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원을 증여를 매매로 했다 할지라도 효과는 유효하게 해주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나 벌금을 처하니까 얘는 네버 절대 하지 마세요. 걸려요. 마지막 네 번째가 조금은 더 중요한데,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효등기라는 게는 사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무효등기를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르는데, 원칙은 무효등기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가 원칙이지만 말소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용 부르는데, 유용한다는 얘기는 일단 전제조건이 당사자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의 유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들을 유효하게 인정하면서 피해 입는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는 없어야 유용을 인정해주되,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구가 있죠. 표제부 등 유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부는 인정을 해줘요. 이거 여기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표제부 등기의 경우는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새로 신축 건물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갑구로군에 들어갈 때는 유용을 인정해주는데, 저당권은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을구로 가죠? 그럼 유용할 수 있어요? 네,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담보가 등기랑 가등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담보가 등기는 갑구로 가는 겁니다. 담보가 등기 왜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갖게 되면 네 집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당연히 갑구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갑구나 을구 유용할 수 있어요?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유용할 수 있을까? 소유권은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왜? 갑구에 들어갈 때 그냥 유용을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요거로 위험되잖아요. 민법 제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인가요? 언제나 무효죠?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가정매매는 무효예요. 증여계약을 체결했지만 매매인 것처럼 가정했을 경우 가정매매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무효지만 단 증여자의 진정한 증여 의사 표시가 있으면 매매로 무효지만 증여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비록 매매로 무효 등기를 할지라도 소유권 증여를 유효하게 해주다 보니까 유용이 허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이 되고 안 되고는 요것만 딸랑 유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등기를 딱 준 경우 이 등기가 갑구에 갈 등기이냐 을군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갑구에건 유용할 수가 있어도 표제부 유용이 안 되는 게 이 문제인데 중개사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다 외워요. 멸실 등기 유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딱 대답은 잘해요. 소유권 유용할 수 있나요? 에? 걸려요 여기서. 왜? 안 봤거든.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알고 외운 게 모르고 그냥 이것만 냈다 외운 거예요. 아는 사람은 소유권 유용할 수 있어요? 네. 담보가 등 유용할 수 있어요? 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나올 때 안단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요것만 딸랑 유용한 사람은 이거 외운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20일의 문제에서 무효인 담보가 등에 대해서 이해한 개념이 없고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는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딱 말했죠? 담보가 등 유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딱 내자마자 담보가 등 유용할 수 있나? 멸실 등기 유용이 안 되는데 한참 헤매는 거야 또 가서 못 찍고 그러니까 딱 잡아낼 때 어딘 유용이 안 되고 표제본 유용이 안 되고 갑구로 유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등기 주고 유용할 수 있냐 물어보게 되면 여기 갑구에 갈 등기인지 을국을 등기인지 그것만 잡아내시면 답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서 정리할 부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풀을 신나게 풀을 테니까 여기까지 등기의 유효권입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등기의 효력 나온 것은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또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